오늘 1등! 잘하셨어요. 무서워요. 가만. 너무 잘하셨어요. 자체 페이드아웃을. 네. 스스로 자제했어요. 굿. 잘했다. 감사합니다. 크리스에게는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또 가산점을 드릴게요. 제가 소리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옛말에 노력하는 놈한테 당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. 그렇죠. 네, 아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. 네. 아차상 느낌으로. 네, 아차상 느낌. 너무 근데 잘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신이 납니다. 네, 잘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의 1등! 오늘 1등!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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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
많이 슬퍼하실 것 같으니까. 네. 근데 동환 씨도 얼굴도 잘생겼는데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는지. 아, 감사합니다. 네. 크리스분 너무 재미있게 오늘 수업. 제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온다 대목을 배워봤는데 네. 또 다른 오리지널 범 내려온다를 배워본 느낌이 좀 소감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느낌이 오리지널 느낌이 달라요. 또 막 전통적이고. 네네. 네. 수군가 안에 든 범 내려온다가 더 재밌죠. 예. 그럼요. 역시.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크리스 분께는 이 범 내려온다 랩으로 꼭 한번 들어보도록 청해보도록 하고 싶어요. 랩으로? 네. 제 전문 분야예요. 네, 전문 분야에서 제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살짝 저한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럼요. 네. 네, 제가 랩으로 들려드릴게요. 네네. 네. 엘로디 분 어떠셨어요? 저는 옷머리 장단? 네.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. 네네. 들었을 때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했고 네. 그리고 조금 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한번 더 잘해. 네, 녹음해서 보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네, 그러면 우리 한국의 대표. 네, 저도 국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. 저희 그 노래 중에서도 모아님도라고 그 좀 한국의 민속 그렇죠. 음악을 윷놀이. 베이스로 한 네네. 노래가 있어요. 모아님도. 네, 네. 윷놀이에 그렇게 한번 보여달라고요? 마무리 시간인데 안 볼 수가 없죠. 우리 한번 봐야죠. 감사합니다. 같이 해야죠.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이게 유스 또 던지고. 좋다! 아, 이런 거. 이렇게 패를 뒤집어 세상에 던져. 이렇게 이런 안무가 많습니다. 던져는 거 받아먹고. 네. 또 이렇게 또 응용을 하셔가지고. 받아볼게요. 던져보세요. 아니, 저희 이 국악이나 판소리가 어렵게 대중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쉽게 다가오면 쉽게 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의 스타일을 또 풀어가면 그게 또 새로운 색다른 판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판소리에 대한 이미 편견 어렵다라는 그렇죠. 편견이 있었어요. 네, 네. 외국인 분들이 조금 널리 우리 음악을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판소리를 차르르르르르르 보낼게요. 널리 할 수 있도록 공부하겠습니다. 공부할게요.
오늘 정말 네. 재밌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저도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